이번 에피소드는 릴리피 커버가 프라이빗 퍼블릭 키 메커니즘으로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릴리피 커버에 관한 내용하고 그리고 또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용도가 좀 달라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이전에 우리가 릴리피 커버를 좀 다뤘었잖아요. 그때는 릴리피 커버로서 시메트리 키를 만들었었죠, 그죠? 1번 We can use a elliptic curve, 그죠? To make a pair of a symmetric key.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이전에 elliptic curve 공부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한 also we can use we may use EC as a digital signature. 시그너처로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이전 에피소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EC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너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뭐 코드를 보면 조금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것 역시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시메트리 키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 인크립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치워서 디지털 시그너처는 인크립션하고 상관없다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Which is not relevant to encryption. 그냥 그 서명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디지털 시그너처이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릴리피 커버입니다. 인 블록체인에는 이건 디지털 시그너처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크립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하죠. 서번에 어시메트릭 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었었는데 뭐 어시메트릭 키 알고리즘이라고도 말하기 힘들죠. 디지털 그냥 시그너처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앨리스의 PK 어디 갔나? 앨리스의 PK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앨리스의 SK만 있고 역시 또 아무것도 없어요. 인크립트 디크립트도 없죠. 요게 다예요. 와,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릴리피 커버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결정하는데 앨리스의 PK가 있어요. PK가 있고 퍼블릭 키죠. 그리고 앨리스의 시크릿 키가 있고 제너레이트 G는 있습니다. 있으니 모듈리온은 당연히 있죠.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모듈리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워버리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너레이트 G에만 신경 쓰신대. 그래서 앨리스의 SK로부터 PK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2, 3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만든 퍼블릭 키가 앨리스 외에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 퍼블릭 키의 주인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또한 앨리스가 나중에 그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라고 발뺌할 수도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용도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용도는 이것을 자기가 만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용도로서도 사용되는 거죠. 그게 이 PK와 SK입니다. 그래서 뱅커에게 앨리스가 자신을 입증할 때 그죠? 그때 이 PK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실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데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세 번째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릴리피 커버 알고리즘의 용어 뭐 더블이라든가 혹은 애드라든가 하는 용어가 있는데 더블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지점과 도착하는 P-P의 경우를 더블로 얘기해요. 릴리피 커버 곡선에서 그리고 애드는 P라고 하는 좌표와 그리고 Q라고 하는 두 개의 좌표를 합칠 때 애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릴리피 커버 곡선이잖아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그죠?
여기 좀 보다는 여기 더 낫겠네. 여기 있죠. 요게 지금 보면은 P와 Q라고는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좌표가 여기 요거잖아요. P 더하기 Q. 근데 실제 더하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그냥 더하기라고 하는 용어를 쓸 뿐이지 실제 더하기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더하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점이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는 경우, 이 경우 P에 하나의 만점을 가지고도 P 더하기 P 해서 탄젠트 라인을 끄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W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비슷한 그림이 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없네요. 나중에 비슷한 그림이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G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이잖아요. 하나의 지점에서 탄젠트를 꺼서 나와서 딱 X 좌표로 해서 여기 놓은 것이 G 더하기 G. 다른 말로 2G가 되죠. 그죠? 2G에서 다시 또 이렇게 어디로 갔나요? 이게 왜 이쪽으로 가 있나요? 2G에서 G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3G. 3G가 어디 갔죠? 4G. 그래서 2G 더하기 G 하면은 3G가 되고 3G 더하기 또 G 하게 되면은 4G가 되고 4G에서 뭐 또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중간을 지금 다 빼놨네요. 그래서 지금 뭐 G가 있고 2G 있고 4G도 보이고 그다음에 8G도 보이고 그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요게 시크릿 키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시크릿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크릿 키 Secret Key of Alice는 The Frequency입니다. Frequency of Double from G. G라고 하는 좌표. G라고 하는 좌표로부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느냐가 Secret Key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cret Key가 Alice Secret Key가 가령 가령 뭐 for example 해서 123이다. 그러면은 G로부터 12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때 G는 뭐예요? G는 X, Y 좌표잖아요. X 좌표, Y 좌표. 시작하는 지점, X, G라고 그러고 Y, G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아래층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도착하는 지점이 123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어딘가 도착했겠죠.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좌표로서 X의 어떤 결과값, 도착값, XR. Y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착 지점이에요. 이게 도착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몇 번을 튕겼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프라이빗 키, 시크릿 키예요. 그죠? 근데 이 결과만 좌표만 봐서는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이 훔쳐보는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로가리즘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앨리스가 맵 자신을 증명할 수도 있고 또한 앨리스가 어떤 나중에 두말할 수 없는 어떤 서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이 영상 길이도 18분밖에 안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블록체인 튜토리얼 11번 일리티 커버 키 페어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건 실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키가 만들어지고 프라이빗 키로부터 프라이빗 키로부터 퍼블릭 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잘 해뒀습니다. 그림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요점이에요. 얘는 디지털 시그너처로 사용될 때는 인크립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러면 실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만 이게 실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